임대사업자 말소 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말소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말하는 것인데요. 임대사업자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요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해하기 힘든 해석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금을 걷어가는 세무서의 기준이니까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정부의 방향 때문에 관련 법과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거주주택의 요건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 2년 이상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거주는 전입부터 전출까지의 기간이고 통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등록말소가 되는, 여기서 말하는 등록말소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등록말소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임대주택이 2개 이상이라면 최초로 등록말소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입니다.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매입임대나 건설임대 모두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매입임대에서 아파트가 폐지가 됐죠. 자, 이렇게 폐지 대상 등록 임대주택, 이 등록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렇게 등록말소가 되기 전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냐. 먼저 사업자 등록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시, 군, 구청을 말하겠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기준도 있죠. 기준시가는 주택 공시 가격을 말합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에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임대료 인상 기준도 있죠.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임대 기간 요건도 있습니다. 5년 이상 임대죠. 여기서 말하는 5년 이상 임대는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임대 사업자의 임대 기간은 5년, 8년, 10년 각각 다릅니다.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 사업자 등록했다면 5년 이상 임대고요.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했다면 8년 이상 임대고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다면 10년 이상 임대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 말소를 선택하신 분들은 임대 기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진 말소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4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라면 2년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셔야 되고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라면 8년 중에 절반인 4년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요건만 잘 갖춘다면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임대주택의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 인상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등록말소가 되는 임대주택은 임대 중인 상태여야 됩니다. 임대를 주고 있어야 돼요. 임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 때 그 거주주택을 팔기 전까지 임대료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으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임대료 마음껏 받아야지 하고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았다면 등록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준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국세청의 유권 해석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임대사업자에게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요건이고요. 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해석입니다만 중요한 건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고 이러한 해석을 뒤집을 만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가 된 이후에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시면서 임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은 아니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는데 왜 그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왜 해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의아해하시거나 일부에서는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향 때문에 법과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과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법만을 가지고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유권 해석이란 게 사실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겠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국세청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해석을 한들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는 국세청이니까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영상을 만들 텐데요. 아직 제가 국토부나 국세청에 질문했던 것들이 답이 안 와서
아직 좀 미루고 있습니다만 답이 오면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면서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부분은 급한 부분이다 보니까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언급한다고는 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확인 과정이 있었고요. 저 제 나름대로 법과 법령을 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들으셨다면 오늘 내용 꼭 주의 깊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 법령을 보면서 이렇게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유권 해석에 맹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23항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감옥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3조 민특법 43조를 말하겠죠.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호를 보시면 민특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제20항, 제20항이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법 조항인데 이 조항은 작년 7월 10일 날 임대사업자 일부가 폐지가 될 때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완조치로 작년 10월 7일 날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잘 보시면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장기 임대주택의 세부 요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그 주택을 바로 장기 임대주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그 세부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이거는 제20항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제20항을 보시면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 여기서 말하는 해당 1주택은 거주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1호와 제2호를 보겠습니다. 제1호는 거주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호를 보시면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여기 나오네요. 임대하고 있으라고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료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이 내용은 2019년 2월 12일에 신설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특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나오겠죠. 과태료는 내겠지만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는 임대료 5%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앞선 23항에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해주겠다.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20항에 나와 있는 2호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보면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할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필요 충분 조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는 건 부득이하게 말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의가 아닌 국가에서 말소시키니까. 이렇게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다면 나머지 것도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없어져야 맞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요건 해석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필요 충분 조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임대하고 있으면서 임대료 5% 증액 제한,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 이것만 말소가 되는 거다. 나머지 두 개는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앞서 23항에서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면 임대기간 요건만 갖춘 것이지 나머지 요건을 갖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춰라는 거죠. 그 나머지가 바로 임대하고 있으면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가 된 이후에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앞선 표에서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도 유지를 해야 돼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그 사업자 등록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임대하고 있으면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오늘 주제 관련으로 제가 국세청에 물어봤을 때 저에게 준 답변, 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이 이랬거든요.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면 이때는 임대기간 요건만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나머지 요건들은 충족한 게 아니니까 그 소득세법상 요건들을 충족해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임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법령을 보면서 왜 국세청이 이러한 요건 해석을 했는지 나름대로 유추해 봤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제가 법령을 언급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해 본다면 앞선 표에서 제가 앞쪽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인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도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팔 때까지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등록말소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놀라실 만한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설명드린다면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를 말하겠죠. 그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는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다. 물론 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했겠죠. 그리고 자진말소한다면 1년 내에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다. 물론 그 자진말소할 때 민특법상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를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그 요건에는 앞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동말소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려면 그 임대주택을 팔 때까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그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진말소 이후에 1년 내에 주택을 팔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팔 때까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주고 있으면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켜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고요.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도 짧게 알아봤는데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과 과세가 되는 것,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는 것과 중과가 되는 것, 그 차이는 많게는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큰 금액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임대주택을 팔 수도 있잖아요. 어떤 주택을 팔지 모르는 거니까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도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시고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지켜가시면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든 임대주택을 양도하든 양도할 당시에 임대를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임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